자, 얼마 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런 뉴스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공식적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고령화에 이어 심각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이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충남 서천군의 한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65세 넘는 노인이 주민 100여 명 중 60명 이상이라는데요. 적막한 마을길, 어쩌다 보이는 사람도 모두 노인뿐입니다. 한때 장수마을로 불리던 이곳, 60대는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6, 둘이. 82, 75. 우리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공장 건물 하나 없는 청정 시골이지만 일자리가 없어 젊은 사람들은 거의 떠났다는데요. 옛날에는 한 100가구가 넘었는데 100호가. 지금은 뭐 다른 사람들이 한 50호? 네, 그렇게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인구가 줄었고. 우리 물약 같은 게 없어질 정도는 없어진다는 건 어려울 거야 아마. 어려울 거 이제 인원도 이제 또. 그렇지.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을 곳곳 10집 중 한 집꼴로 인적 없는 빈집. 이 사람들은 주인네는 개척 떠나고 예. 다른 사람들이 살다가 그 사람도 떠나고 이제 피어시. 사람 살던 온기가 식은 지 오래인 폐가의 내부. 녹슨 재래식 살림들이 집안에 방치된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선 이런 빈집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길모퉁이 하나 돌아서면 또 빈집. 이거 우리 빚이 한 20년 되겠네. 예? 한 20년도 더, 20년은 되겠네. 주인 떠난 세월만큼 버려진 뜰엔 잡초가 나무 키만큼 무성했습니다. 집안에 놓인 신문 발행 일자가 주인이 머물렀던 마지막 시간이 17년 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형체조차 허물어진 폐가는 철거 수순을 밟는다는데요. 뭐 허주는지, 허주는지 있어서 없어버렸지. 마을은 점점 더 적막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주민들의 삶도 활력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네들이 일하려는 게 불편하지. 젊은 사람들도 노인네들이 일하려는 게 힘들고. 뙤약꽃 아래 혼자 농사일을 하는 할아버지. 뜨거운 한낮에도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잠시도 쉴 수 없습니다.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이요. 76이세요? 아, 뭐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닮아가 힘들지가 심한데. 주 수입원이 되는 가을거지 농작물. 하지만 손이 미처 닿지 못한 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한쪽에선 백발의 할머니가 맨손으로 흙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오른 나이는 예. 93시오. 아픈 몸을 이끌고 소농작이라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객지의 자식들에게 뭐라도 보내주고 싶어서랍니다. 뭐 심으세요? 여기다? 예. 배추. 아, 배추 심으세요? 네, 예, 배추 심으라고. 이렇게 일할 사람은 없고 그나마 고령화되다 보니 버려지는 밭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썩어가는 농작물이 가득합니다. 마을과 도심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수단인 버스. 마침 차에서 내린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서천시장 갔다 와요. 예? 서천. 농약을 사러 장에 한번 다녀오려면 하루가 꼬박 걸린다고 합니다. 네 번 내게요. 네 번이요? 네. 그럼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그런 게 한번 가면 매 시간 기다렸다 오야 돼요.
번성했던 시절이 지나고 고령화로 마을의 규모가 줄면서 눈에 보이는 불편보다 더 큰 건 주민들의 불안입니다. 너무 많이 아파갖고 냉기를 맞으러 갔더니 주사 못 준대.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거 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죠. 주사를 놓을 줄 모른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서천으로 가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냉기를 맞으러 갔는데 벌에 쏘아서 사람이 그 순식간으로다가 그 마비돼가지고 죽었어요. 바로 가니까 이미 숨이 졌더라고요. 인공 심폐소생을 했는데 그 뭐 돌아가셨더라고 그때. 그래서 119 와가지고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숨이 거쳤다. 이웃에 젊은이가 있어 조금이라도 병원에 일찍 갔더라면 구할 수 있었던 생명. 그렇게 주민 한 명이 떠나고 또 빈집 하나가 늘었습니다. 애기 울음소리? 날 때 들어보고서는 물 별로 없어요. 이 동네에는 애기들 안 살아요? 없어.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놀이하고. 사람 없으니까 어렵지.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충청도 어느 마을에 갔는데 청년 회장이 63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진짜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나 아이 낳고 말고는 없다라고 네. 말씀하실 정도니 이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 과연 어떤 상황인지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뭐 짧게 한마디 보시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없을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병원에 가질 못해서 거리가 네네. 너무 멀어서 벌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네네. 있고 또 아이도 없으니까 시설도 점점 줄어들고 저는 딱 보니까 아유 범죄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 네네. 어르신들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렇게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떠나는 분은 점점 늘어나고 들어오는 분은 안 들어오시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박사님? 노인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량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뭐 압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 자살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80명이 넘는다는 것은 보통 평균이 한 19, 뭐 17명 이 정도, 17%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 높고요. 네네. 사실 뭐 노인 빈곤율도 제가 알기로는 46.5% 거의 50% 되려면 두 명당 한 명의 노인이 빈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는 걸 선택한 사람이 없고 다 주어지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주어져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그 정신적인 절망감이나 상실감이나 예, 예. 스트레스나 우울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나눠서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초고령 사회라는 거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재는 우리가 65세 이상이 14%라 고령 사회고요. 예. 7%면 고령화 사회였다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인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진격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네. 출산율이 가장 낮고 그다음 건강하고 이 의료 상태가 좋아지니까 뭐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 고령의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출산은 가장 적게 상대적으로 적게 하기 때문에 어떤 암울한 예고가 나오냐면 옥스퍼드 인구 문제 연구소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이 추세대로라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다. 아유. 우리나라는 고령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비극입니다. 네.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난 12년 동안에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 나라에서 퍼부은 돈이 126조였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뭐 사라지는 마을, 사라지는 국가 위기는 위기입니다. 네. 근데 출산율만 높인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그렇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노력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